복습하는 걸 겸해서 큐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그려줘 있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스타트 지점 얘기입니다. 스타트 지점이고 지금 동서남북으로 얘가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액션에 동서남북을 취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처음엔 다 제로로 세팅되는 것은 뭐큐 러닝이나 그 이전에 다른 알고리즘이나 동일합니다. 현재 이거 이 각각의 점수는 그러니까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 S가 위로 올라갔을 때 내가 가질 거라고 예상되는 기대값이 제로란 말입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제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값이 제로라는 것은 우리 에이전트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이쪽으로 왔단 말이죠. 지금 얘 에이전트 예리로 여기 이렇게 콩콩 찍어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가운데로 통해서 갑니다. 얘가 여기로 갔을 때 내가 받게 될 보상, 그것이 기대값이 제로란 말이죠. 현재는 모르니까. 그리고 이걸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식이 어떤 의미인지는 뭐 같이 한번 여기 실제 사례로 보면서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이제 코스 보상입니다. 내가 한칸 움직일 때 지불해야 될 비용과도 같죠. 한칸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0.04만큼 지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0.04만큼 받는단 말입니다. 받는단 말이 결국 보상이니까. 그리고 알파는 러닝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0.5로 잡아놨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우리가 이전에 많이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감마는 디스카운트 팩터입니다.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나중에 받을 보상보다 가치가 있다. 즉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디스카운팅 레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현재로서는 그냥 감마는 1로 잡았습니다. 디스카운트 하지 않겠단 말이죠. 지금 당장 100원 있는 것이나 1년 뒤에 내가 100원을 가지는 것이나 가치는 같다. 둘다 100원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할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인을 해가지고 그 가치를 환산하죠.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이나 다 그런 것도 계산을 이 감마 디스카운트 레이스로 예금, 적금 이런 것들 다 은행 이자율을 계산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S에서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출발할 때 값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한칸 위로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이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값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다고 했을 때 동서남북 중다갈수 있겠죠. 위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왼쪽으로 갈때 취할 수 있는 기대하는 값들이 제로 제로 다 제로란 말이죠.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은 어떤 건가요? 제일 큰 값은 제로입니다. 그냥 제로. 그렇죠? 그게 요 내용입니다. max a q st 플러스 1a. 그러니까 t 플러스 1 상태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값 중에서 제일 큰 것. 그죠? 그것이 제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옮겨갈 때 받을 보상이 R입니다. T 플러스 1에서 보상이 마이너스 0.04죠. 따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마이너스 0.04에다가 일단 알파를 앞에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곱해줘야 될 것을 알파를 0.5죠. 0.5 곱하기 0. 마이너스 0.4 안에 있는 값입니다. 그죠? 더하기 요걸 해주는 겁니다. 맥스 값이 제일 큰 값이 뭐가 되나요? 제로 마이너스 현재 Q 상태에서의 값입니다. 현재 값은 이 값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는 네 가지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구하지만은 현재 값은 이 값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갈 때도 내가 맥스 값은 이네 가지 값 중에서 제일 큰 것을 취하지만은 현재 값은 이 값을 넣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0.4 더하기 제로 마이너스 제로죠. 그러면은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0.2가 되죠. 따라서 이 값은 내가 이쪽에서 여기로 옮겨간다고 하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0.2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와 수도 위로 갈 때는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죠.
들어서 이것도 0.2가 되고 여기 와서도 위로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0.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와서 또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오른쪽 갈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논리로 이게 마이너스 0.2가 되죠. 그죠? 그리고 또 가서 0.2가 되고 또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와서 또 건너가게 되면은 또 제로잖아요. 여전히 여기는 뭐 선택할 것 없이 제로밖에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0.2가 됩니다.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갈 때 리월드는 1이죠. 마이너스 0.04가 아니라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1 그죠? 리월드는 물론 알파 값을 밑에 해줘야 됩니다. 알파 값이 0.5 곱하기 다음에 가로 열고 1 더하기 값만 일단 1로 잡았으니까 없고 맥시멈 값이 뭐 맥시멈 값하고 저거 할 것도 없죠.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로 끝입니다. 그냥 이걸로 1 따라서 이것은 0.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도색하고 나면 또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또 시작을 하는 거 똑같은 과정. 이걸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 뭐냐니까 나는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가장 보상이 클 것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일단 이 방향은 아닙니다. 이 방향은 보상이 제일 낮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가지 않고 이 세 방향 중에 하나로 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똑같이 좀 전에 계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되고 여기 와서 이번에 위로 가겠죠. 위로 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 와서 위로 가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와서 위로 간다 그러면은 이때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달라질 게 없네요. 똑같군요. 위로 가더라도 0.2고 오른쪽으로 간다는 걸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위로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만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그럴 때는 마이너스 0.02가 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그림이 예쁘지가 않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왔었는데 이제 빠져나간 거잖아요. 빠져나갈 때 계산하니까 리월드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이 공식에 넣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그죠? 자 다시 또 끝까지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위로 가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상되는 값들이 제일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아래로 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도로 튕겨 넣어죠. 튕겨 넣으면서 역시 마이너스 0.2란 값이 나오고 이제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은 여기밖에 없죠. 여기가 합리적이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그나마 제로니까 아래로 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가봤더니 세상에 또 마이너스 0.2가 되었습니다. 또 다시 원이 돌아왔습니다. 그죠? 혼자서 계속 벽에 부딪히고 두 번을 그렇게 움직였죠. 이제 세 번째는 또 움직이게 됩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한번 위로 가볼까요? 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시계에 넣고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가게 되면 일단 보상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런데 알파 값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0.5 곱하기 마이너스 0.4 더하기 가장 큰 값은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ST 플러스 1 시점 S에서 액션 이 액션 A가 밑에 T가 안 붙어 있잖아요. 안 붙어 있다는 말은 이 네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한단 말입니다. 고려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은 제로죠. 따라서 제로를 넣습니다. 제로를 넣고 거기다가 현재의 값을 빼야 됩니다. 현재 값이 뭐 얼마죠? 마이너스 0.02입니다. 빼기 마이너스 0.02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보면은 플러스 이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원래 있던 값에 더해준단 말이에요. 그 원래 있던 값이 마이너스 0.02죠. 이 값을 다시 더해준단 말이죠. 더하기 마이너스 0.02를 대주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빠졌군요. 그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0.04, 0,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1 더하기 마이너스 0.02 해서 마이너스 0.0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게 됐을 때 그단 말이지. 이해되시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여기 위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예상되는 보상이 제일 적잖아요. 이건 예상값이에요. 내가 그 방에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예상값이 유틸리티입니다. 밸류라고도 표현하고 밸류 혹은 유틸리티로 표현합니다. 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가든가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아니면은 마찬가지 마이너스 0.02가 되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0.02가 되고 결국 밑으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죠. 밑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해 볼까요? 똑같이 또 이번에 공식을 해서 0.05에서 똑같이 리월드는 마이너스 0.04고 다음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제일 큰 값은 0.02가 마이너스 0.02가 제일 큰 값이죠. 그죠? 마이너스 0.02가 제일 큰 값이고 거기다가 현재 값을 빼줘야 됩니다. 현재 값은 제로죠. 제로를 빼주고 그리고 또한 현재 값을 또 대주죠. 플러스 이코로니까죠. 또 제로를 해줍니다. 이 값이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죠. 계산해 보면은 얼마 나오나요? 0.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03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0.03이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건너오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는 또 어디 가야 됩니까? 가야 될까요? 위로는 못 가죠. 마이너스가 제일 점수 낮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여기 있는 값들이 변하지 않는 컨버전스 되는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게 된 지점이 바로 이 값들이 되는 거죠. 이 값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변하지가 않습니다. 0.85가 되고 또 갔다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오더라도 이 값이 유지가 되는 거죠. 컨버전스 된 지점, 정확히 100회에서 컨버전스가 됐는지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변하지 않는 어떤 지점에 도착하게 된다. 그거죠. 그것이 컨버전스입니다. 이게 이제 큐러닝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인데 버클리 수업 CS188에서 말하는 마르코프 MDP 디시전 프로세스도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알고리즘 큐러닝 알고리즘 자체가 MDP의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버클리 수업으로 돌아와서 value iteration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